곧 시작합니다. 애들러는 서베를린. 서베를린의 옹을 환영한다.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. 오케이. 애들러? 네. 시작하지. 지난 48시간 러시아적 통신이 크게 늘었다. CIA와 국방부가 정확한 이유를 찾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페르세우스에 대한 단서는 아직이야. MI6도 아직 알아낸 게 없습니다. 우리도 시작해야겠지. 그래서 여기로 돌아간다. 베트남, 1968년 페르세우스가 가장 가까운 접점이었지. 내 이럴 줄 알았어. 그놈의 임무를 다시 파헤쳐야 한다니. 반항 공격했던 모든 정보를 파크한테 넘겨. 파크가 MI6와 교차 분석할 거니까. 코드명 암호화된 교신, 북베트남군과 러시아의 접촉 등 단서가 될 만하고 뭐든 떠올려주세요. 알았어. 활약할 때가 왔다, 벨. 높으신 누군가가 널 베트남에 보냈지. 생각보다 네 역할이 꽤 컸어. 네가 또 필요해. 증거판 확인해. 반항에서 기록을 되짚어 볼게. 페르세우스에 대한 단서라면 뭐든지. 나머지는 시리즈 같은 거.